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뭐 이렇게 그 잠안 올때 숫자 네. 세웠잖아요. 그이 동작이 지금 어디에 좋은 겁니까? 그 숙면을 취하는 데만? 예, 우선은 누워서 숨의 길이가 요즘은 목부터 가슴까지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음식도 그렇고 너무 빠른 정보가 오기 때문에요. 긴장을 푸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숨을 쉬게 되면 숨의 라인이 깊게 들어가서 이완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잠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주무시기 전까지 하시면 좋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 36번 정도는 어허. 지금처럼 숨을 깊게 마셔보세요. 자, 조금 빠르시죠? 네. 숨을 천천히 마십니다. 고요히 내쉽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마셔보세요. 자, 고요히 내쉽니다. 이렇게 이건 천천히 쉽니다. 예. 좌측은 안 하는 건가요? 오른쪽이 너무 불편하고 나는 오른쪽에 상해를 입었다 하시는 분은 왼쪽을 택하시고요. 네. 그래도 나는 오른쪽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하시는 분들은 늘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는 분들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려 볼까요? 네네네. 네. 자, 자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머니 너무 뒤로, 목이 지금 뒤로 젖혀진 상태죠? 그러면 등 뒤쪽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똑같이 쿠션을 좀 받치셔도 좋고요. 이때 편안하게 목을 내려놨을 때 한번 바닥으로 손을 내려보세요. 뒤로 이렇게 젖혀진다 싶으시면 손을 앞으로 받쳐서 균형을 맞춥니다. 자, 박사님, 네. 이 옆으로 눕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벽에 살짝 기대서 해주는 건 어떤지요? 등에요. 예. 아, 등에 직접 찬 기운이 닿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세요. 예. 쿠션을 대거나 제가 지금 약간 등 뒤를 밀어드리고 있죠. 따뜻하게 이불이나 쿠션을 뒤로 대고 벽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들고 나면서 숨의 흐름을 잘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세 좋으시고요. 편안하시죠? 네,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들고 나는 숨의 흐름을 봅니다. 자, 지금 어머니 숨을 쉬는데 어깨와 목쪽만 쉬고 있거든요. 배를. 하복부가 움직일 정도로요. 자, 이 자세의 목적이 편안한 이완이기 때문에요. 하복부까지 편안하게 이완되게 숨을 마셨다가 고요하게 내쉽니다. 자, 천천히 숨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자, 어머니도 한번 봐드릴까요? 편안하세요? 네. 자, 불편하신 부분이? 아니, 다리는 요렇게 굽이고요. 네. 발끝머리는 요렇게 둘을 모아야 되나요? 약간 모으는 거요. 네. 대부분이 이제 이완되셨을 때, 휴식했을 때 내가 몸이 안 좋은 부분을 네. 집중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네. 어머니가 발목이 좀 약하다고 느끼시면은 그 발목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예, 그래서 이 밑에다가 수건을 좀 대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발끝에 힘을 주어서 네. 양발을 모으셨다가 주무실 때는 편안하게 푸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 이렇게. 손은, 네, 편안하게 가슴 앞이나 배 앞쪽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양손을 겹쳐서 겨드랑이 안쪽을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가장 편안한 방법을 택하시고요. 네. 여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네. 속옷을 너무 이렇게 조이지 않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예, 숨을 깊게 마십니다. 속옷을 조이는 걸 입으면 위로만 숨이 쉬어져서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선생님, 이팔 이렇게 한게더 편안한데요. 예, 그러면 앞으로 편안하게 이완한 이렇게요. 상태에서 자, 숨을 깊게 마셨다가 고요하게 내쉽니다.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복부에 집중해 보시고요. 편안하게 마시고 고요히 내쉬면서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자세 아주 좋으세요. 아버님도 한번 봐드릴까요? 아, 팔을 드는 게 편안하세요? 자, 그럼 쿠션을 한번 대드릴까요?
예, 쿠션을 댄 상태에서 손을 대시고요. 자, 그러면은 왼손을 겨드랑이 안쪽이나 팔의 위쪽을 잡으셔도 되고요.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원래는 고전의 자세에서는 겨드랑이 안쪽이나 팔 위쪽을 잡으면 이완이 된다라고 전해지는데요. 현대인들은 많이 건강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손바닥을 바닥에 놓으셔도 되고 겨드랑이 안쪽을 잡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귀 쪽에 방향을, 예, 목, 예, 편안하게 숨을 마실 수 있는 방향을 택합니다. 숨을 마십니다. 고요히 내쉽니다. 편안하게 마셔보세요. 자, 조금 빠르죠? 지금 숨 호흡의 속도보다 두세 배 천천히 마셔보시고요. 자, 편안하게 내쉽니다. 숨을 마시면서 긴장된 부위를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고요하게 내쉬면서 하루의 긴장을 풉니다. 잠이 오죠? 네, 이제 일어나시죠 뭐. 네, 아니, 왜냐면 고요하게 좀 마음도 이렇게 진정을 시켜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좀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호흡인 것 같습니다. 호흡을 네. 좀 천천히, 그렇지만 끊기지 않게 이게 고르게 가는 호흡이 네. 중요한 거죠? 네, 리드미컬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숨이 중간에 턱턱 끊긴다면 평상시에 많이 걸으시고 네. 오래 씹어드시고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네. 자, 뭐 금방 일어나셨겠지만 이건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요가로서의 운동법이니까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동작을 자세히 보면서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